여러분,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한테 주지도 않던 아이템도 약간 브이로그 같다. 제 친구는 브이로그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이팅 TV 현장 그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괜찮다. 안녕하세요. 하이틴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저희 7월 달 커버 모델을 하러 왔죠. 아, 네. 지금 저희는 지금 7월 달 커버 모델을 하러 온 새 모델들입니다. 우선 이쪽부터 자기 소개를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에 재학 중인 현재 2학년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19살 토평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안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2학년 보건환경유아과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서영 씨 학교는 지금 중어중문이라 하셨죠? 네. 근데 서영 씨 제가 아까 돌아왔더니 경기예고를 나왔다는데 어떻게 좀 연관성이 없는 중어중문을 가게 된 혹시 계기나 이런 게 있나요? 아, 저는 미술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한 6년 정도? 이제 미대 중학교 때부터 미대 준비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적성이 안 맞았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대학을 들어갈 때 마냥 대학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미술만 하다 보니까 그 한정된 길 안에서만 저를 가둬두는 게 너무 싫어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제 인문대학교를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늦게 바꿨죠. 고3 6월에. 혹시 바꿀 수 있는데 혹시 주위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러신 분이 있나요? 그러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이제 무언가 시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제일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일단 저에 대해 알아가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뭐 지금 그만두면 안 된다, 뭐 지금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망이 정말 커서 이제 미술은 적성이 안 맞았고 다른 걸 찾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입시 준비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나 그 꿀팁을 좀 저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꿀팁. 네. 제가 꿀팁이라 하면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중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고 많아 보이는데 이걸 아침 오전 시간을 활용을 하면 되게 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오전에 몇 시에 일어나냐에 따라서 하루에 그 시간의 폭이 달라져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서 논스톱으로 12시간을 다이렉트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5시 전에 공부가 끝나요. 그럼 5시 전에 끝나면 놀 시간도 생겨요. 저는 놀기도 했어요. 그래서 5시 이후에는 네, 5시 이후에는 놀기도 하고 대신 좀 일찍 자는 거. 10시에는 꼭 누워서 자서 하루에 6시간 정도는 꼭 자게끔. 저는 이제 시간 관리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멘탈 관리를 말씀드릴 텐데. 중요하죠. 그냥 형식적인 다 될 거야 이 말보다는 확실히 네가 못하는 건 버릴 건 버리고 잘할 거 우선 챙긴 다음에 그 잘할 거를 더 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꼭 잘해낼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실전에서 강하니까 아직 지금은 11년을 연습을 해온 거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인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암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원서에 관한 조언을 하자면 나 같은 경우도 정말 상향을 지원을 하게 돼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정말 이 대학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결국 한 카드 정도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정말 시도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좋은 거고 그런 마음으로 꼭 시도해봐서 자기의 목표를 너무 낮추지 말고 자기의 눈높이를 조금만 더 높여서 자기 원하는 대학,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을 꼭 지원하기 바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뭐 잊으신 거 없나요? 뭐죠? 뭐지? 뭐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